필리핀 보낼게요. 순나라, 여기서 태어난 순나라. 민나라랑 동맹이야. 동맹 되는데, 잠깐만, 우리 외교 관계가 4분의 2. 경쟁국 없고. 그럼 민나라를 우선 순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오이라트 견제할까? 어우, 몽골에게 점령됨. 오이라트. 독립전쟁인가요? 아, 독립전쟁! 예스! 됐어. 되어버렸어. 자, 브라테 이거 들어온 브라테 불러오고. 됐어. 뭐라고요? 헬조선이 세계로 퍼지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만드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의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코 다쳐요. 자, 아바가 동맹제야. 아바가 어디였지? 아, 여기. 짜투리 애들이 자꾸 동맹하자 그러네. 순나라랑 먼저 동맹.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의 반도잖아요. 한반도의 반도. 반만큼 갇혀있는 나라라 당연히 안 좋죠. 순나라 왕실을 받아주고요. 근데 제가 만들 국가는 대동아 공영권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국가입니다. 가조선입니다. 시조는 세종대왕님. 거기서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다 오히려 안올 수도 있어요. 해수진 치면. 해수 여진도 끌려 들어갔네. 아, 이제 가네. 잠깐만. 62에 마이너스 53이에요. 어우. 할만해요. 조금 더 버틸게요. 조금만 더 오이라트가 찢어지고 몽골 독립되면 먹고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으면 되지. 쭉쭉 가면 되지. 뚫고 가면 이렇게 돼. 뚫고 가면 돼요. 빡. 오, 양나라. 어서 오세요, 양나라. 순나라, 양나라.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게 재밌구나, 옆에서 보는 게.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망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미국이라든가, 큰 나라들. 쫙쫙 쪼개지면.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쪼개질 때좀 재밌었는데. 막 쪼개져가지고.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6으로 돼서 200 인구수, 오케이. 이 이벤트가 여기 떴어야죠. 오케이, 좋아. 6으로가 잘 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700명. 700명.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리 다음파 트위치 조언가 분들이 염원이 명나라를 쪼개지게 만들었어요. 명나라 왕이 사망했네요. 원래는 저도 잘안 쪼개지는 건 아는데 우리들의 염원이 명나라를 쪼갰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순나라 관계 개선. 아, 내일 조선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하나 때까지 해보고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오늘 하고. 아, 또 내일 또 쉬면 좋, 쉬면 또할 텐데, 내일은 안 쉬, 내일도 안, 내일 안 쉬고 오늘 하도만 쉬는 거라. 에휴, 노동이 힘듭니다, 노동이. 자, 생산기술 연구에 문제가 많다. 명예를 잃어버리자. 심지대한 열의가 만료되었고요. 무역 수입 증가가 만료되었네요. 다음 임무가 6으로 도시 바꾸기. 자, 얼마 남았지? 35년에 870명. 오케이, 900명. 자, 제나라. 아우, 제나라가 생겼네요. 제나라. 해서 여진 여기 원정대에 있어, 원정 가 있네요, 몽골에. 몽골 독립 지원 이런 거안 되나? 몽골 동맹을 해버릴까? 아니야, 동맹하면 끌어들일 거야, 나를. 안 돼. 장군 죽었네요.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34% 되고 있어요. 네, 이제 2%만큼, 2포인트만큼 소모되면서, 1482년. 한 5년 있다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좋은 거 한번 다시 체크. 아, 필리핀 타움 했고요. 신분제 6으로 금방 완성됐네. 좋았어. 기본 세금 얻고 인력도 얻었고요. 명나라 왕실 결혼이 25예결역. 6으로 요새 건설이 인력 1, 해서진 충돌. 왕실 결혼 먼저 하자. 왕실 결혼이 너무 자주 깨지는데 자꾸 예, 저랑
제가 왕이 죽어가지고 제 나라야 동맹이 있을 건데 우선 잠깐만 결혼 제 나라 좀 한번 볼게요. 제 나라 공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마닐라 심리지어 우선 다시 봤고요. 마닐라 한번 피고 마닐라 한번 피고 제 나라 동맹이 누굴까? 민나라랑 동맹인데 민나라 여긴데 사이즈가 좀 돼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제나라가 9000 민나라 7000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딴 나라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아, 예,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우선 몸을 좀 사리자. 다음에 제나라 먹고 여기 명나라 여기 또 쪼개지면 여기 먹고 제나라 마저 먹고 여기 노드 지역이잖아요. 베이징 노드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닐라 식민지가 됐고요. 호출 네 없어졌고 자 그리고 어디다가 필까 확장을 쭉쭉쭉쭉쭉 가야 되거든요. 쭉쭉쭉쭉쭉쭉쭉 어디 붙여서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오호츠크 아 이거 오호츠크에 돌고래 떼죽음 거기다 오호츠크에 자 이리로 가자. 캄차다를 공격할 수 있나요? 있나요 지금? 클레임 못 만들어요. 아직 인접이 안 됐어요. 캄차다는 야인여진 하고 아이누 먹고 갈것 같아요. 제나 탱크 우선 받아주고요. 다음 임무는 유구유루의 요새 건설 요새 하나 톱벽 하나. 이젠 조금 초반에 어려운 건 조금 넘어선 기분이 드네요. 이젠 본격적으로 한번 쭉쭉 가야 되는데 팍팍 가야 되는데 병력이 조금 후달리고 제가 이념 자체가 군사 쪽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거슬리네요. 지금은 빨리 서구를 해야겠습니다. 육전이 5.3에 육군 전수 0.7 주율 105% 군사가 조금 우리가 이념이 좋은 게 없어요. 군사 쪽에 인력 변동치 10% 정도 양으로 좀할수 있는 그리고 조세 변동치 10% 딱히 없어. 보병 전투로 10% 얻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아 조선이 전투민족은 아니에요. 선비의 도시지. 오우 야 반란군 너무 많다. 자 해서여진 한번 다시 찍어보자. 월나라랑 또 전쟁 중. 해서여진이랑 월나라가 어디길래 싸우고 있지? 월나라 여긴데 여기는 왜 싸우지? 전전선포. 오우! 브라티에만 온다. 됐다. 이기겠지? 설마? 이기겠지? 제나랄 동맹하고 한번 해볼까? 지금 제나랄 어디건 싸운 중인가요? 월나라랑 싸우네. 월나라. 우선 동맹을 해보자. 동맹해보고. 제나라. 순망치환. 네, 순망치환. 각 강국 각길에는 조금 동맹을 해주고요. 원교 근공 멀리 있는 걸 공격하고 아니 멀리 있는 걸 가깝게 하고 그 가까운 걸 치는 게 원교 근공인가? 몰라. 자, 제나라 동맹했고요. 해서여진 한번 전해선포. 아, 이게 안 오네 제나라도. 아, 전쟁 중 참여 중이래 이미. 자, 그러면은 예허 칠까요? 사울 투 예허 칠게요 예허. 자, 갑니다. 오랜만에 전쟁. 부대 한 개쯤 다돼 있고 병력 장군을 하나 정복자를 고용을 할까 왕을 고용을 할까. 왕이 61세 054 후계자가 414 38세 이거 왕 써도 될것 같은데. 61세라 뭐 노인인데 어차피 죽을 거 장군 쓰자. 자 갑시다. 네, 명나라 동맹 파괴해도 될것 같아요. 예. 조금 있다가, 그래도. 얼마만큼 남을지 모르니까요. 자, 오이라트가 해서 여진 그 정도면 체결했대요. 그럼 콜트함 했나? 설마? 콜트함 해오나? 해오면 안 되는데. 안 해오겠지, 설마.
수출 면허 부여. 조세븐도 10%. 나쁘지 않죠.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지금 멀티 피고 이래가지고 돈이 좀 없습니다. 오, 좀 많이 보인다. 잠깐만. 6으로 요새건설 됐고. 예어지방 얻다. 경제 소유 아이군 지방 관리주장. 회사 여진이잖아요. 이건 안 되죠. 할게 없다. 그냥 돈 모으기? 돈도 안 모이겠지만. 이거, 카페 깔아야겠는데? 카페 깔자. 우선 전멸시키고요. 이건 뭐야? 브라티아야? 회사 여진 병력이 안 보이는데, 카페, 저기, 회사 여진 병력 없을 틈에, 브라티아 먼저 카페 깔고 와야겠는데? 합쳐지기 전에 공격! 그렇지. 저 잡아. 어디로 도망가지? 메르겐. 위로 가네요. 오케이. 고고고. 우르칸. 저 누구야? 몽골 통행권? 그래. 몽골, 우리 동맹. 나중에 동맹할 거예요. 자, 싸웠는데, 자, 잠깐 볼게요. 규율은 우리가 앞서고요. 사기도 좀 앞서고, 육군전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서는데, 그래도 병정 차이가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또 전멸시켰는데, 얼로 도망가지? 하이 일람보우. 왜 일로 도망갈까? 우리가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잠깐만, 지나갈 수 있는데, 안에 지금 도망간 거 먼저 전멸시키고. 요거는 우리 속국 애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대충 병력을 좀 봅시다. 15,00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브라티아 병, 해서 해주면 아직 6,000 정도. 그리고 기병이 2,000에서 한 8,000 정도 어디 있어요. 조심해야겠네. 아마 저기 몽골 쪽에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도 도망갔는데. 잠깐만. 우선 들어가 보자. 우선 가보자. 알려지지 않은 땅한테 지금 전쟁 중에 탐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복자가 아니더라도. 장군이 아들 할수 있으니까 쭉 보자. 아, 보급 제한이 걸리네요. 북극이라 1%. 속국이 없어졌어. 땡큐. 자, 그럼 오이라트를 한번더 관객에서. 오이라트를 하트 떴어요. 좋았어. 오이라트랑 관객에서 오이라트로 갈아탄다. 우린 갈아탄다. 명나라 빼고 오이라트로 갈아타겠어요. 명나라 파괴하고 나중에. 오츠크에서 진짜 생선이 생산되는데요? 돌고래가 아니라? 생산. 오, 근데 진짜 금방 펴지는데. 60. 오츠크가 생선으로 유명한 땅이야. 돌고래 떼조금으로 유명한 땅이야. 잡았고. 잠깐만. 브라티아 이 끝인가요? 사이즈가?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연나라도 생겼어요. 연나라, 제나라. 자, 해서 여진에게 여기 몽골 점령당한 걸로 봐서는 병력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 여진 병력이. 잠깐만. 있어. 어느 정도 있어. 해서 여진 저, 여기, 일로 왔네. 좋았어. 갑시다. 저 잡아먹으러. 자, 우리 합병은 69% 현재 완료되고 있고요. 70% 넘어가네요. 거의 다 됐네요. 장군, 이성짜리 장군 있네. 해서 여진은, 저기, 야인 여진은요. 천명 지나가면서 잡았고, 인력이 14,000, 오케이, 나쁘지 않고. 자, 유력한 것도 잡았고. 같이 온다. 땡큐, 땡큐. 8년대. 같이 들어가자. 얘들아, 같이 들어가자. 들어와. 씨, 안 오네. 괜찮아. 오케이, 잡았고. 카펫을 그러면은 우선 요거 전멸시키고요. 예허. 여기 멈추겠죠? 끝! 전멸! 오케이. 자, 반쪽이기. 반반반반반반. 오케이. 자, 카펫을 한번 깔아 봅시다.
아, 여기 3년도 있다. 카페 못 갈겠는데? 그럼 2년대씩만 떨고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요거 없애야겠어요? 6으로 패배? 아이씨, 땅 뺏겼네. 잠깐만. 일로와.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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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오케이, 일로와. 3년대 정도면은 기병을 좀 깔아야겠네, 바닥에. 병력이 얼마 남았지? 3천, 4천. 이게 거의 다네요, 4천. 좋았습니다. 저번에 점심시키면 카페 깔아도 되는데. 자, 병사들에게 책이 필요 없지 않아? 아, 안녕도 일이 떨어졌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자, 행정력. 안전도 올려. 어이구, 지나가버렸네. 안전도 올릴 동안. 자, 기병을 여기다 깔고. 이제는 여기도 기병을 두 개 깔고. 오케이. 발랑군요? 설마 건너오겠어요? 예, 불길해 보긴 한데 설마 건너오겠어? 어, 여기 3년대 여기 있네. 잠깐만. 일로, 오, 야, 스탑 스탑 스탑. 8년대 잡자. 쭉쭉쭉쭉쭉. 오케이. 아, 이거 공성당해가지고. 오케이. 요거 1년대 각계 격파. 이게 단가? 3,000명. 예, 제가, 저는 단축키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단축키 쓰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쓰는 단축키는 있는데, 지도 단축키 정도? 아, 5축키 50% 안 돼! 500명 왔는데. 아, 시투카 잃어, 아, 돈 빌려야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 돈을 빌려야겠다. 아이. 사채 썼네. 아, 돈 모기 임무 꽝. 돈을 빌리긴 커녕. 지금 오히려 돈을 모긴커녕 빌렸어요. 경제소관 아이군 지방 요거는 해서 여전이니까 안될 테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2연대 잡자. 7월 28일 이건 잡았죠? 여기에다 병력을 한 개만 떨궈 줄게요. 한 개만. 나중에 여기 공성하고 오면 하나 더. 아, 요거 내려, 잠깐 내려도 되겠다. 1,000명, 예, 요거 이동할게요. 스타노 보이 승리. 자, 여기 마저 카페 깔자. 땅이 이게 보이는 게 단지 모르겠는데. 도착이 5월 19일 요거 잡았죠? 오케이, 전멸 됐습니다. 제가 못 가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 어? 아닌가? 예, 못 가는 걸로 해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카펫 안심하고 한번 깔아보죠. 쪼개고 쪼개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오케이. 됐어요. 인플루엔자 떴습니다. 그냥, 예, 그냥 격리된 인플루엔자. 돈 나가, 행정력 나가는 건데, 75% 기회로 퍼지거든요. 그냥 먹어. 인플루엔자 먹어. 외교관이 놀고 있는데 86%. 잠깐만. 그러면은 오일라트 관계선 다 했다는 건데 다음에 동맹할 수 있겠어요? 결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니야, 뚝할 수 있으니까 결혼은 생각하지 말자. 자, 순나라 관계 개선. 순나라 관계 개선. 뚜뚜뚜뚜뚜뚜. 좋아 좋아 좋아. 자, 투반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쪽 맞아? 아, 여기 속국이 와서 해주네, 공성까지. 그럼 병력 뒤로 빼주자. 일로 갈게요. 조선. 아니야, 여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 사얼투 끝. 여기 가자. 어, 점멸시켰네요. 땡큐. 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있는데? 아, 병이 또 있으려나, 그러면은? 그냥 옆으로 이동하는 거겠지? 설마 여긴 없겠지? 한번 가볼까? 탐험가 고용해가지고? 정복자 고용해서 가볼까요? 정복자. 지금 없는데,
하나만. 어차피 땅 펴야 되니까 이쪽. 어? 못 갔는데? 아, 정복자 해줘야지. 아하, 해줘야지. 정복자 가자. 28% 거의 다 됐고요. 브라티아 해서 여진 둘 다. 네, 브라티아는 땅을 야인 여진에게. 아, 지금 93%인데 먹일 수 있으면 좋은데. 6으로. 아, 우리 6으로 코 안 박았네. 여기 안 박았네, 우리가. 빨리 재정복하고 박아야겠어요. 네, 확장인데 이제 박아야 되거든요. 자꾸 까먹네요. 브라티아를. 오, 과료구지 끝났고요. 됐어요. 그럼 같이 이거 병력 이동해서 가보자. 아, 또 죽었어.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왕이 또 죽었네요. 414짜리를 새 계승자 344.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죽었다는 게, 아우, 지금 몇 년 사이에 세종대왕님이 한 거의 몇십 년 살았는데 후계자들이 그걸 다 못 견디고 그냥 막 죽어버렸네. 어디 봅시다. 네, 안정도 한번 올릴게요. 제 나라 왕실 결혼. 왕실 결혼까지는 안 하자. 하지 말자. 지금 다 공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 하지 말자, 왕실 결혼은. 명나라도. 명나라. 야, 초나라, 서나라, 미아오. 해서여진 땅이 커졌어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명나라가 얼마큼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우선은 명나라는 그냥 끼고 가죠. 예, 끼고 가죠. 아, 여기 먹었나 보다. 그쵸? 선양 먹었네, 선양. 맞네요, 선양 먹었네요. 요거 다시 회군해야겠다, 6년대. 그 틈을 타서 또 먹네, 얘들 땅을. 참, 나 어이없어. 90점이야, 그래도. 어우, 아까 많이 뺏어놔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자, 예허 끝. 우대 끝. 네, 여기 땅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 병력 전부 이쪽으로 이동. 6으로 끝. 여기는 그럼 코어 박아주고요. 다시 이 병력 중에 1년대만 남아서 여기 올려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자, 갑시다. 돌아옵시다. 일본이 없냐고요? 아니요, 일본은 아직 안 커진 거죠? 있긴 있는데.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죠? 카렌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타타 공성 다 했죠? 이제 협상할 수 있는데, 잠깐만. 브라티아를 먼저 빼야겠는데요? 외교관, 아우, 이거 합병 다 됐는데. 이거 그냥 딱 시간 보내면 바로 되는데. 어차피 외국인 돌아와야 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예, 합병까지는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100% 됐습니다. 자, 그 주의 공물 하사 명예 10. 돈을 얻을게요. 돈 갚아야 되니까. 아, 합병됐네요. 자, 조선 커졌죠. 이제 개종을 이제 슬컨 해줘야 될 때가 왔어요. 이쪽이 다 예, 샤머니즘, 미개한 샤머니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해군을 좀 뽑아놓은 게 있네, 얘들. 해군이 어느 정도. 두 대 정도 부시면 되네요. 세 대가 겔리 둘, 코그 하나인데, 코그 하나 정도 부시자. 코그 부시고. 요 겔리는 우리 함대 합쳐주고요. 요건 탐험하던 건가요? 탐험하던 거 아닌가? 요게 탐험하던 거구나. 필리핀 해상 탐험 한번 보내고. 두 척은 바크네요, 바크. 소형선 여기는 전시 귀향 찍어놓고. 교육력 보호를 기린이 되게 많이 모을 수 있나 보네. 잠깐만, 기린이 무역이 더 좋은가? 기린이 퍼센트가 좋긴 한데 110, 0.5 투카. 우선은 그냥 일본으로 이송시키고 있으니까 우선은 니폰에 기억력을 좀 확보.
자, 그러면 이제 브라티아랑 협상 해보죠. 브라티아랑 협상. 완전합병은 안 되네요. 완전합병 안 됩니다. 132점 필요하네요. 왜 그럴까? 아, 동맹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속국화도 안 되고, 132점. 그럼 땅이라도 조금 뺏어야 되는데. 우선, 해서 여진. 네, 속국을, 동맹 끊어주고요. 땅을, 이렇게만, 위쪽으로 올라가게만 먹죠. 아, 네, 조선 보려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캄차다리인가 클렘 날조되는 거를 보세요. 캄차다리요? 아직 안 될걸요? 우선 이따 볼게요. 자, 공기적 확장이 얼마죠? 13점. 예, 요즘 이제는 공기적 확장이 별 상관없는 시기에 왔죠? 배상금 좀 받고. 돈 받고. 91점 딱 되네. 요거 받자. 자, 됐어요. 땅 넓어졌고. 이제 이쪽은 먹어가면서 가고, 여기는 땅 펴가면서 가고. 이건 조선이 딱 붙었는데? 조선. 딱 됐네요. 단도직입적 조선. 자, 자치 돌리고 코어 받고. 여기도 자치 돌리고 코어 받고. 아, 얼마나 했냐고요?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 했나요? 5시부터 했으니까요. 잠깐 밥 먹고. 자, 이쪽으로 다 이동합시다. 우리 부대들을. 아, 이제는 99%고요. 해서여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먹고 뱉어주는 거는 좀안 좋은 게, 예, 알주카 이런 땅도 다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속국화로. 어차피 속국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괜찮고요. 종교 개종, 비리자 지방 개종, 이젠 개종을 시작합니다. 슬슬. 마닐라 식민지와 임무가 다시 떴는데 우선 받아주고요. 요거 잠깐 호출. 마닐라 한번 갔다 오자. 마닐라 보내기. 오케이. 그리고 캄차달? 캄차달이요? 캄차달? 그럼 이젠 되네요. 오케이. 캄차달 됩니다. 캄차카 클랜 날조.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정관님들. 예, 명나라가 너무 금방 깨져가지고 오히려 좀 도움이 좀 별로 안 됐어요. 좀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깨져버렸죠. 자, 마샬 제도에서 기본 세금 1 얻다. 좋아. 보급 제한 1% 정도 있고요. 자, 군대가 현재 12, 3. 자, 해서 요즘 평화제 우선 취소하고. 20년 된대. 14, 7. 딱 좋아. 딱 좋아. 21년 대. 마일리 식민지 임명 됐고요. 21년 된대. 보급 제한이 근데, 아, 20, 28짜리가 있고 20짜리도 있고. 간당간당 하긴 한데 괜찮아요. 예, 앉았는데 놓으면 되니까. 자, 마닐라 호출. 됐고. 다시 한번 오호츠크에. 오차크, 오츠크에 보내자. 그러면 이거 부대만 절반 나눌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반 나눠서 반띵해서 군단 두 개로 운영을 하자. 이건 뭐야? 민족주의자, 만주. 자, 유구유로 코어 바뀌었고, 오츠크 주민 100 인구수, 완전히 완성되겠죠? 959명이니까. 오케이, 완성. 오츠크 위신도 올라갔고. 좋았어. 코어 박아주고, 다음은. 파우이스 보내자. 이거 100명 보내고요. 23년 된데, 잠깐만, 반만 쪼개고요. 반 쪼개기. 11년 된, 아유,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158, 반 쪼개기. 74. 장군이 공성여식 없네요. 그냥 뺄게요, 하나만. 이쪽으로 안전하게 이쪽으로 좀 빼주고. 육군 한계치가 넘었어요. 그렇네요. 아이씨, 조선이 병력은 많은데 한계치가 없어. 큰일 났네. 한계치 올려주는 뭔가 없나? 좋은 거가? 아, 있는데. 변동치 요리는 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그러면 얼마 없애줘야 되냐면은, 잠깐만. 24에서 17 빼면은 7? 7, 7? 7년 되면 빼면 되나? 기병은 조금 세니까 놔두고. 기병 둘, 보병 다섯 정도? 요 정도? 16? 아, 너무 많은가? 보병 하나 더 넣고, 기병 하나 빼고.